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최고입니다. 오늘은 직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큰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오기 전에 작은 암시들이 온다고 합니다. 직관을 연습하면 이 작은 암시를 쉽게 알아차려서 큰 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직관력은 어떻게 발휘되는가 라는 책의 일부 내용입니다. 앞으로 맞을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결정들을 독일에서는 열쇠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특이한 점은 열쇠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닥쳐올 때면 그 전에 미리 열쇠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열쇠를 찾아 헤매는 일이 잦아지거나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열쇠를 꽂아둔 채로 집에 들어오거나 열쇠가 없어 못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열쇠 결정들이 결혼 결정이나 직업 선택처럼 곧바로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열쇠 결정은 작은 일들의 연쇄작용을 일으켜 중대한 결과로 이어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열쇠 결정이 연쇄적인 결과를 불러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너지의 법칙 때문입니다. 자연의 법칙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경우 우리는 우주의 에너지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따라서 우리의 에너지와 직관은 아무런 방해 없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통해 이전에 묶여있던 에너지까지 자유롭게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열쇠 결정은 이렇게 긍정적인 연쇄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는 결정은 에너지의 흐름을 가로막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과율은 그 결정이 그릇된 결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 과제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릇된 결정으로 인해 많은 에너지가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혼도 발전을 멈춥니다. 또 우주의 정신과의 연결고리도 약해집니다. 그 결과 직관은 그 다음 결정들을 내릴 때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자세를 갖추지 않을 때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닥쳐오곤 합니다. 그 결과는 결국 우리 스스로 초래한 것입니다. 직관이 작은 암시를 끊임없이 주지만 우리가 자아를 내세우며 그 암시를 무시하기 때문에 결국 더 강도 높은 뼈아픈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바로 직관적 지능입니다. 직관적 지능을 잘 활용하면 아무리 작은 암시라도 놓치지 않습니다. 직관적 지능은 우리를 뼈아픈 경험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불행이나 시련이 닥쳐올 때면 정확히 우리 내면 어디에 그 원인이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느껴보아야 합니다. 책에서는 이 직관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연습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상 차리기. 상을 다 차리고 난 뒤 잠깐 눈을 감고 필요한 것이 다 놓여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때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세어보지 말고 전체적인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생각이 떠오르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직관적으로 짐 싸기. 상 차리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짐을 싸기 전에 가지고 갈 것들의 목록을 작성해 놓았다면 그 목록에 따라 짐을 다 싸고 난 다음 가만히 눈을 감아보세요. 느낌이나 생각 혹은 이미지가 떠오르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이 훈련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중요한 물건을 빠뜨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직관적으로 전화 걸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때 먼저 전화를 거는 타이밍은 옳은가, 그 사람과 무슨 얘기를 나눌 것인가 등의 질문을 던지세요. 그런 다음 잠시 숨을 멈췄다가 감정의 대답을 기다려보세요.
직관적으로 집 단속하기. 외출하기 전에 잠시 틈을 내어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겼는지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런 다음 직관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것을 훈련하다 보면 다시는 외출에 있는 동안 뭔가를 빠뜨려서 창문을 열어둔 것이 기억나서 혹은 가스를 잠그지 않은 것이 기억나서 걱정에 휩싸이거나 다시 집으로 돌아온 일은 없을 겁니다. 직관적으로 장 보기. 장을 볼 때도 직관을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훈련의 시작은 필요한 모든 것을 종이에 적는 것입니다. 필요한 물건을 메모지에 적을 때, 그리고 나중에 슈퍼마켓에 가서도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면의 목소리에 물어보세요. 잠시 숨을 돌리고 이번에도 눈을 감아보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고 자극제가 다가오기를 기다리세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직관적인 연습하기가 이미 우리가 하는 일상의 일들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 소개해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런데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 소개해드렸던 영혼이 선택하게 하는 방법에서 말했듯이 옷 고르는 상황이라는 설정만 다를 뿐이지 결국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고 난 뒤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할 때,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 그때 잠시 멈춰서 찜찜한 구석이 있는지 머리의 스위치를 잠시 끄고 마음에서 어떤 느낌이 올라오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지금까지 직관 훈련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만 이성적인 판단과 직관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지혜롭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